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편이네요. 네. 아쉽네요. 보내기 아쉽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최근에 매주 촬영을 진행을 했어요. 원래 격주로 진행을 하다가 이 은총 씨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방영 중이면 이미 일본에 가 계시겠죠. 일본의 세션으로 가게 됐어요, 공연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몰아서 좀 찍는데 이렇게 셋이 만들잖아요. 시간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벌써 12시가 다 됐죠. 12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헝그리 로봇을 자꾸 해피 로봇이라고 네, 네. 헝그리 로봇을 다루고 있으니까 일도 피곤함이 없어요. 아, 진짜. 깜짝깜짝 놀래. 그렇죠. 그리고 이게 웬만하면 한 편 정도는 아쉽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다 감동이고 좋은 것 같아요. 최하점이 9점이니까. 그렇죠. 이 아마 근데 지금 다시 스타게이저를 리뷰하면 점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첫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감 보면서 9점을 넣었지. 정말 어마어마한 와 진짜 어마어마한 사랑스러운 브랜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다뤄볼 제품은 HG 플러스 LG 듀얼 오버 드라이브입니다. 하이게인, 로게인 뭐 이런 느낌 아닌가요? 네. 헝그리 로봇의 HG 플러스 LG는 듀얼 오버 드라이브로 LG와 HG가 결합되어 실제로 LG라는 페달도 있고 HG라는 페달도 있어요. 네. 이 브랜드에 결합돼서 무한한 톤의 다양성의 끝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내장된 12개의 딥스위치로 더욱 유니크한 자신만의 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기타의 신호는 HG를 통과한 후 LG를 통과도 설계되어 두 회로를 동시 액티브 시켜 더욱 강력하게 부스팅된 사운드를 연출할 수도 있고 각각 독립적으로 온오프하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12개의 딥스위치를 보여드리고 조절해보면 좋겠지만 촬영 환경상 이펙터 내부를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운드 파셀이라는 채널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편집해서 제가 삽입을 할게요.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 이펙트 내부에 있는 12개의 딥 스위치를 사용하게 되면 각 채널별로 6개씩 달려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캐릭터를 생성을 한다든지 더 강력한 게인을 준다든지 베이스 부스트, 트래블 부스트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오늘 하는 이 전면에 있는 패널부를 리뷰를 하는 거는 아마 3분의 1쯤 되는 리뷰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컨트롤 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1개 앰프가 1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쪽이 왼쪽이 LG 로게인, 이쪽이 HG 하이게인 채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6개의 노브가 달려 있는데 게인 LG의 이펙터의 드랍 양을 조절하고요. LG의 이펙터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LG의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을 하고요. 역시나 동일하게 게인, HG의 이펙터의 드라이브 양을 조절을 하고요. 볼륨, HG 이펙터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HG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을 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린 대로 이펙터 뒷면에 12개의 딥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상품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시면서 자기에 맞게 자기 캐릭터에 맞게 사운드를 변경하시면서 사용을 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들어볼 필요 없잖아요. 드라이브인데 네 들어보지 말죠. 로우게임부터
너무 크네요. 네.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크네요. 확실히 드라이 톤을 지켜주네요. 그리고 이 지금 물론 로우 게인이긴 하지만 각 현의 명료함이 굉장히 좋죠. 좋네요. 하이 게인 쪽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안 나셔도 될 것 같죠? 기본적으로 이 보드를 짤 때 저는 이렇게 브랜드 통일해 가지고 안 짜거든요.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모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보드를 항상 그렇게 짰었는데 얘네는 드라이브만큼이라도 좀 피해 가려고 하려고 그랬는데 발목을 확 잡네요. 드라이브도 우리 거 써. 잘 만드네요. 정말 잘 만드는. 불타죠, 불타죠. 불타는 소리가 나요. 저희가 하이게인에서 드라이브 양을 좀 더 줘볼게요. 네. 나 이 소리가 너무 좋아. 그 옛날 앰프 그죠? 이거 이 소리 이 피킹 뉘앙스도 잘 살려주고 있고 특히나 코드 워크 했을 때 밀어주는 힘 자체가 굉장한 이펙터. 저희가 같이 가보죠. 아주 유니크하네요. 정말 기존에 물론 이펙터들 정말 많고 앰프들 정말 많고 기타 정말 많지만 천편일률적인 사운드에 뻔한 얘기지만 지겨우셨다면 꼭 헝그리 로봇 만나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심지어 이게 저희가 사운드를 이렇게 대충 들려드렸지만 딥스위치를 이용을 하게 되면 훨씬 많은 캐릭터와 훨씬 강력한 게인, 베이스 부스트, 트래블 부스트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정말 기회 될 때 제가 한번 딥판을 까서 사운드를 들려드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드라이브 페달이 이게 지금 해보니까 헝글 로버 특집을 나중에 따로 묶어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드 짜시면 은정씨 보드 짜서 그대로 이제 네. 6시간 동안 달아본 거를 네. 한번 은총씨 보드 세 번째 보드에서 네. 네,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저희가 사운드 조금만 더 들어보고 진행을 해보죠. 풀게인가 보죠 뭐. 풀게인 갈까요? 같이 갈까요? 되려나? 일단 잡음은 없습니다. 볼륨을 예 네, 그쵸. 볼륨 좀만 줄여볼게요. 제가 지금 피킹원으로 게인을 조절을 하게 됐어요. 약간 시게즈 하이 슈레드도 연상이 좀 되고요. 와, 굉장히 유니크하고 독특한. 제가 느끼는 거는 일단 지금 헝그리 로봇은 그 확실히 제 생각에는 그 옛날 그 앰프 이거 이 사운드로 간 것 같고 거기에 저희가 그 계속 말했던 얘들만의 감성이 그렇죠. 녹아 있는 것 같네요. 네. 이제 은총 씨께서 HG 플러스 LG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청 씨 먼저 한 줄 평. 네, 제 한 줄 평은요. 헝그리 로봇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브랜드죠. 아, 사랑에 빠질 만큼. 그러니까 이 페달은 그냥 감성인 것 같아요. 그쵸. 그냥 헝그리 로봇은 앞으로 그냥 감성이라고 할게요. 감성. 그냥 그거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한 줄 평을 줄게요. 요 HG, LG에서 느낀 부분이지만 헝그리 로봇 모든 이펙터에게 바치는 저의 찬사입니다. 버릴 것 없는 사운드, 이것이 바로 헝그리 로봇이다 라고 설명드릴게요. 풀게인을 사용을 했을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드라이브 페달입니다. 리버브 두 개를 물려서 끝까지 올려도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고요. 어떤 사운드든 헝그리 로봇이 만든 사운드는 버릴 것이 없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꼭 한번 매장에 오셔서 사운드를 꼭 한번 들어보시길 진짜요. 강력히 권장을 해드리면서 점수 한번 네.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9.50점 네. 어쨌든 20점을 받아가네요. 네. 정말 무시무시한. 근데 또 이게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따뜻하고 친근하잖아요. 근데 이 사운드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최근이 아니라 제가 태어나서 만나본 브랜드 중에 가장 강력한 브랜드다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확 가는 브랜드. 확 가는 진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호불호가 갈린다는 건 뭐냐면 드라이브 사운드를 싫어하시는 분이나 리버브를 생전 안 쓰시는 분들한테는 매력이 없는 브랜드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공간계를 좋아하시고 이런 드라이브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이펙터를 선택을 하셔도 120% 만족을 현사할 브랜드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많이 있어요. 이 제품들 말고도 헝그리 로봇에서 만든 다양한 이펙터들이 있습니다. 그 이펙터들을 조만간 꼭 빨리 한번 만나보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